박쌤입니다. 오늘은 원래 교실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을 중국어로 배워보려고 했는데요. 중국어를 말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의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정말 간단한 마인드맵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중국어 문장은 주어, 수러, 그리고 목적어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어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수러는 먹다, 마시다처럼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해줍니다. 목적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주로 문장의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할 때 바로 그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좋아해,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어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학생처럼 명사나 또는 그, 그녀 같은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러는 마시다 같은 동사와 예쁘다 같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어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의 본문장이 완성했는데요. 이 본문장이 중국어를 시작하는 뼈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을 살찌울 수 있는 몇 가지를 말해볼게요. 이 몇 가지를 누가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더욱 많아집니다. 자, 우선은 주어와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와서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문장의 메인인 수러는 앞, 뒤로 붙는데요. 앞에서는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뒤에서는 수러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는 관형어와 주어, 부사어, 수러, 보어, 관형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같은 조사들도 있는데요. 조사는 얘기 안 할게요. 조사는 수업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어의 큰 지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같은 중국어 전국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중국어 전국지도에서 첫 번째로 부사어를 다뤄볼게요. 부사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부사어니까 부사로 이루어져 있겠죠? 매우, 호모하다, 갑자기, 모모하다, 마침내, 호모하다, 이렇게 말이에요. 대표적인 부사어로는 매우라는 뜻을 가진 非常이 있습니다. 매우, 이런 뜻이에요. 부사어에는 부사 말고도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어디부터 같은 것들이에요. 이 전치사는 수러 앞에서 구체적인 사전 정보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이에요. 조동사가 있어요. 무엇 무엇 하고 싶다,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 등등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중국어 문법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위에 있는 마인드맵이 중국어 문법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오늘 영상을 보고 중국어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다음 영상인 교실 중국어 R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